자, 오늘 뜨거운 테마주는 바로 미스터 블루입니다. 미스터 블루를 포함해서 최근에 뭐 콘텐츠에 관련 종목들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콘텐츠 중에서도 또 이 웹툰, 네. IP와 관련된 이 콘텐츠 종목들이 특히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평소에 뭐 웹툰을 잉잘 보지는 않거든요. 호수한 선생님 네, 자주 보십니까? 봅니다, 예, 이게 드라마로 나오면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제 관심을 네, 갖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찾아보거나. 맞아요. 아무래도 웹툰 단에서 흥행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드라마 쪽에서도 충분히 IP로서 이제 강력해지겠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일반 이제 시청자분들까지도 경험을 하게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최근에 콘텐츠는 이제 물가 상승이라든지 뭐 인플레 그리고 경기 침체의 우려를 크게 받지 않고 네. 업황 자체가 최근 들어서 상당히 견조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컨텐츠주 안에서 조금 수급 흐름이 계속 순환매가 돌고 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스터블루 오전장에 분명히 뭐 이제 빨간 불이었는데 최근에는 오후 들어가지고 이제 윗골을 좀 길게 다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미스터블루를 보시면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컨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유통까지 하는 서비스를 이제 턴키로 가지고 있습니다. 컨텐츠로 치면 이제 약 80만 건의 IP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체력 자체가 네. 좋아요. 콘텐츠를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갖고 있는 점들이 장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오늘 이제 권리락 이슈 때문에 시세 분출이 좀 강하게 있었는데 보통 이제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유상증자와는 달리 이제 기존 주주의 가치가 뭐 훼손되거나 희석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호재로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보통 권리락이 발생을 하게 되면 신주 발행권에 대한 어떤 권한 자체는 없어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신주 발행날이랑 권리락 날짜가 같은 날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신주가 발행됐는데 기존 주주 가치의 어떤 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주가의 어떤 가격의 조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주가 자체가 신주 발행과 현재 가격이 조금 맞춰지게 되면서 가격이 일시적으로 조금 싸 보이는 효과, 착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조금 강하게 네. 유입이 될 수가 있어요. 계속 최근 들어서 급등이 있었기 때문에 콘텐츠주 들어가고 싶어 하셨던 분들이 최근에 권리락 이슈에 맞춰서 싸 보일 때 조금 급하게 들어가는 부분들 이로 인해서 시세 분출이 강하게 나오고 이 뒤에 또 당연히 눌림목이 나올 수 있는 어떤 관점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실적 면에서도 지금 3분기 실적 상당히 좋았어요.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49% 증가를 했고 매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46.5% 상승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업황이 계속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점들 실적도 받쳐줬고 권리락 이슈에 따라서 오늘 시세 분출이 있었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미스터 블루 말씀해 주신 것처럼 권리락이 오늘 이 발생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효과가 있는데 그렇다면 실제로도 가격이 저렴하다고 보세요? 지금 접근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가격적으로는 거의 어느 정도 적정 현재 어떤 기업 가치가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이평선 배열도 보면 네. 캔들과 5일선 간의 이격도 자체가 워낙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땐 이제 여기에서 물량 소화가 나오면서 이격도를 조금 과열 자체를 조금 메꾸는 여기까지는 조금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한 3,000원 초반대 있죠? 한 3,100원에서 300원대 이쯤 갭 상승한 초반 가격대로 조금 내려온다면 콘텐츠주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 한해서 조금 눌림목의 매수는 가능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올 한 해 사실 보면 그 OTT 전성 시대였습니다. 네, 경쟁사들이 또 많이 또 옥석 가리기가 되면서 남은 건 사실 제작사들입니다. 제작사들은 IP를 그리고 텐트 폴 작품들을 갖고 있는 회사들에 한해서 OTT 회사들의 어떤 러브콜을 크게 받게 되었고 여기에 따라서 콘텐츠주들이 제작사들이 상당히 어떤 업황에 대한 호조가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충분히 지금 눌림목에서 매수가 가능해 보이고요. 지금 접근하기보다는 눌림목에 매수를 했을 때 약 목표가는 한 4,200원 조까지는 한번 터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나름은 좀 보수적으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